H세컨즈 스타일리스트 에스리 실장입니다. 실장님, 제가요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아, 근데 걔가 패션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학교 갈 때 맨날 이 옷만 입거든요. 근데 저희 300일 기념일에도 이 옷을 입었어요. 아, 저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때와 장소에 맞춰서 다른 옷 입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실장님. 딴 거 필요 없고 딱 세 개만 알려줄게. 이거면 끝나. 남친분 한번 만나볼까요? 헐, 누구세요? 이렇게 기본 흰 티셔츠에 가디건만 입어줘도 깔끔하죠. 청바지는 딱 떨어지는 일자핏이 좋지. 깔끔한 스타일링엔 심플한 토드백이 또 잘 어울리거든요. 네이비 가디건에 청바지니까 토드백은 베이지 컬러로 매치하면 딱이지. 이대로 학교 가면 난리 나겠다. 좋아, 좋아. 다음 룩 가볼게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나와봐. 예쁘게 서봐. 요즘 트렌치 입기 딱 좋은데. 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 트렌치 코트는 그냥 툭 걸치기만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기본 흰 티셔츠에 걸쳐도 예쁘지만 팁을 하나 주자면, 요즘 같은 봄에는 파스텔톤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랑 입으면 더 예쁘거든. 여자친구랑 파스텔톤으로 맞춰 입고 커플 사진 찍어서 럽스타그램 딱 올려주는 거지. 근데 아직 저녁 되면 춥잖아. 살짝 쌀쌀하다 싶으면, 줄을 잠그네. 이럴 때 허리 벨트 끈을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묶어주면 이게 또 멋스러운 포인트가 되거든. 저는 완전 만족이에요. 누가 입혔는지 너무 귀엽다. 이게 비글 남친 룩이지. 뭐랄까,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척 안 꾸민 척, 꾸민 꾸 안 꾸 스타일? 아, 설마 여기에 캐릭터 양말 같은 거 신는 건 아니죠? 양말 바꾸고. 아, 그치, 양말 하나로 패션 센스가 달라진다니까. 이렇게 입고 주말에 놀이공원 데이트 가면 너무 좋겠다. 같이 풍선 사서 들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 이번 주에 당장 가면 되겠다. 아무튼 이 룩은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의 스트릿 룩이라고 보면 돼. 이런 모자 써도 너무 좋지. 가방에 이렇게 달면 패션 포인트도 되고. 자, 어때요, 남자친구의 변신? 감사합니다, 실장님. 패션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요. 그럼 제가 해결해줄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상담에서 만나요.